반짝 춥더니 오늘은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봄 기운이 물씬 났습니다. 분홍빛 진달래로 물든 산에는 사람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의 종남산 전체가 분홍빛 진달래로 가득 물들었습니다. 잔잔한 봄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상춘객들은 축구장 면적 7개에 활짝 핀 진달래를 보며 완연한 봄을 즐겼습니다. 등산로마다 핀 진달래에 발걸음을 멈추고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참 기분이 좋고 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서 진달래 피어 있는 데는 계속 사진을 찍고 내려왔거든요. 벚나무가 산책로를 따라 길게 늘어섰습니다. 막바지 벚꽃을 즐기기 위해 온 나들이객들은 화사한 벚꽃 터널을 걸으며 주말을 만끽합니다. 마지막 벚꽃을 보러 왔는데 다 졌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활짝 만개한 걸 보니까 되게 낭만적인 기분도 들고. 오늘 아침에는 강원 철원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강릉 22.8도, 대구 21.4도까지 오르며 전국적으로 20도 안팎의 따뜻한 봄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저 오늘도 쌀쌀했는데 그래도 산에 오르는 게 덥네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바람은 선선한 게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화요일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지만 당분간 평년 수준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